세력지도 이걸 보시면은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다. 한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략적으로 한 350에서 400개 정도가 엮여 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IS 이커머스 이거 다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IS 이커머스가 이거 과거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세력주로서 여러분들에게 리딩방이나 뭐 이런 곳에서 추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요 방송 보시면은 조금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IS 이커머스 오늘 12% 올랐어요. 오늘 시장에서 12% 올랐으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시가총액 보시면은 천억이 되지 않는 그런 회사다. 매출액 보시면은 뭐 완전 뭐 답도 없죠. 75%가 사라졌고 적자폭 이어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답이 없잖아요, 그죠? 거의 한계 기업 중에 끝판왕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없고 유보율이나 당좌 비율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BPS 보시면은 2,000원대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보유지분, 최대 주주도 이렇게 보시면은 보유지분 자체가 지금 잘안 보이시죠?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21%, 9%, 7% 이렇게 돼가지고 대략적으로 경영권 방어는 될 정도로 되어 있어요. 뭐, 국보, 클라우스 홀딩스, ISE 네트워크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 IS 이커머스가 코스피 상장사 국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나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말이 되나요, 이거? 사실상 이거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봅시다. 뭐, MOU를 통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국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뭐,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경영 지배인이 선임이 됐는데, 오광배 씨라는 분이 되어 있어요. 뭐, 56년생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이고, 양력으로 참전 관광, 그 다음에 카프코 C&I라는 곳이 되어 있죠. 선임의 목적이 기존 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서 한번 보니까 카프코 C&I 전 대표 이사가 횡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언제? 2007년도에. 한 15년, 6년 전이네. 그죠? 카프코 C&I는 오광배 전 대표이사와 2인이 배임 및 횡령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력지도에 나오는 종목들 뭐 익숙하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 줄 수가 있죠. 뭐 그리고 15년 동안 반성하셨을 수도 있고요. 유상증자 결정을 진행을 합니다. 200억 정도를 하는데 3자 배정 증자로 진행이 돼요. 이걸 보면은 이노파이안 주식회사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배정 주식수가 810만 주 정도 이제 나오는 거다. 그럼 엄청나게 주식 유통수량이 늘어나겠죠. 주주들에겐 악재이다. 어쨌든 이승철이란 분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회사이다. 재무를 보면은 22년도에 결산기에 자산 총계보다 부채 총계가 훨씬 더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단기 순손익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데 이거 다 해봤자 1억 3,600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가 갑자기 200억을 투자를 한다. 이거 좀 의문스럽죠, 그죠? 역시나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자, 보유주식 등에 관한 이렇게 보면은 국보가 최근에 이렇게 애셔 코퍼레이션과 천지인 엠 파트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근질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비율 뭐 요거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했죠. 애셔 코퍼레이션 항상 나오는 그런 회사. 여기 보시면 뭐 담보 계약인 경우 추가 기재인데 이자율 4.5% 이런 식으로 해서 70억과 80억 정도를 받았다. 애셔 코퍼레이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관련 기업 지금 라이트론, 최근에 몰리브덴 광산 이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폭락했다. 그다음 광무, 엔켄과 리튬염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적자폭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고, 이게 그전에 있었던 이름이 바른전자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창, 셀텍으로 인해서 2차전지 사업을 시도를 했다가 뭐잘 진행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IS 이커머스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회사이다. 한창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애셔 코퍼레이션 여기에서 100% 지분으로 광무가 여기 또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애셔 코퍼레이션은 광무가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회사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광무의 뒤에는 아틀라스 8000이고, 거기 뒤에 있는 사람은 엔캠이라는 거알 수가 있죠. 자, 한창이 또 과거에 보면은 최대 주주가 한주 CNS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 특별 관계자가 이승철이란 분이 나와요. 이승철이란 분, 아까 어디서 많이 본분 같죠, 그죠?
한주케미칼홀딩스 주가가 상승 중이다. 한주케미칼홀딩스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죠? 탑업이 증권 취득 자금을 위해서 한주 CNS를 대상으로 전환사 채권을 발행을 했다. 한주 CNS가 아까 한창에 나왔던 그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주케미칼홀딩스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엑서지 21. 엑서지 21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엠도 여기 나왔었고요. 그죠? 자. 이노파이어는 주식회사, 여기 아까 이승철이란 분 기억나시나요? 위에서 보셨던 그 한주 CNS의 특별 관계자로 있었던 요 분이 그대로 여기 대표이사로 들어와서 200억을 납입하는 게 아닌가. 뭐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뭐 최대주주가 되고 나면은 생년월일 나오면 비교해보면 될것 같다. IS 이커머스 뭐 여러 가지 셀피 글로벌과의 소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이 많이 바뀌면서 궁극적으로는 리더스 기술 투자를 지나고 국보로 왔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클라우스 홀딩스도 최대 지주 중에 특별 관계자로 하나 있었다. 그런데 소송 등의 판결 결정에 보면은 클라우스 홀딩스가 원고와 신청인으로 회사에게 붙어버려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판결이 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임시 주청 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사 선임위권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주주 제안으로 인해서 이 임원들을 바꾸려고 했는데 부결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임 대상권자를 이렇게 보면은 박찬하 씨, K리츠 투자운용 이사회 회장, 그다음 무궁화 캐피탈 사회이사, 천지인앤파트너스 대표이사, 요것도 엑서지 21과 함께 이제 다음 회차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JNK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요런 게딱 눈에 띄고요. 뭐 나머지도 더 있겠죠. 더 검색은 해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HLB 상무이사도 있다. 세력지도에서 자주 보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죠? JNK 인베스트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휴림스 최대주주 변경 예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휴림스가 중앙첨단 소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앙첨단 소재 최근에 광무와 함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여기 있죠. 광무 엔캠 중앙 DNM 이런 식으로 리튬염 공급 순환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주체들 자체는 아직까지 리튬에 대해서 뭔가를 놓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보다는 다시 한번 자원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 자체가 사업이 완전 망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틀 가능성 얼마든지 있고요. 세력지도 이걸 보시면은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다. 한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략적으로 한 350에서 400개 정도가 엮여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IS 이커머스는 이런 식으로 국보와 그다음 리더스 기술 투자, 오션 유웨이브 기술 투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여기 카나리아 바이오 M과 어떻게 보면은 또 연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클라우스 홀딩스를 통해 가지고 광무와 여러 가지 엔캠에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 일부분에 다시 한번 재편입이 된 거죠. 소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러질 수 있었지만 그게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문제는 요 클라우스 홀딩스가 여기 있는 IS 이커머스에다가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도에 있는 세력들 중에 분명히 어느 한 구석에 크랙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시아 코퍼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론 윈텍, 그 다음에 뭐 하이드로 리튬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죠? 여기 합청군 먹티 모브아시아 요게 지금 최근에 구속이 되었다고 이틀 전인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무원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클라우스 홀딩스는 어김없이 여기에 윈텍 요렇게 라이트론과 연관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카나리오 바이오엠은 당연히 뭐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거겠죠. 이어서 가면은 지금 테라사이언스 추정 60번에 나온 것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주가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IS 이커머스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문제인 거죠. 이 구간에서 다수의 리딩반과 다수의 찌라시들이 돌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뭐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요때 딱 이 세력 추적을 갖다가 시작을, 컨텐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어떤 급등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부동산 시행, 뭐 개발, 요런 쪽으로 얘기가 좀 돌았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폭락이 쭉 이어졌다. 이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회사들이 원래 값어치는 요중간에 있는 거, 요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래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오는 게 정상이겠죠. 원래 IS 이커머스 회사가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위드 뭐 이렇게 해서 해외 직구 이런 것들을 갖다 판매를 하고 했던 회사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엮이고 또 다수의 투자 조합과 최대주주 양도가 결렬이 되면서 어지러운 상황인 겁니다. 분명히 여기 지금 박스권 안에서 물려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정리도 하지 못하고 손실 크게 보다가 지금 반등 나오니까 물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거는 물타선 안 되는 종목이고요. 계속 지켜보다가 반등 나올 때마다 손절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의 폭이 만약에 마이너스 90%였다 이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한 마이너스 70이나 60% 정도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지 여기서 물타서 내가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장 폐지 당해버린다고 하면은 전재산을 잃는 경우 허다하죠.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확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없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아까 보셨듯이 재무 자체가 엉망인 회사다. 재무가 오히려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파산을 하는 게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뭐 추가적으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회사들의 영향력을 다음 회차에서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회사가 추구를 하려는 것이 뭔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 원래는 리튬으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리튬으로 가려고 했는데 리튬 부분이 약간 부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셀피 글로벌이 원래 하이드로 리튬에서 그 하이드로 리튬 테마를 탔었을 때 그때 얘들이 이 리튬을 갖다가 그러니까 수산화 리튬을 갖다가 유통을 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좀 먹고 튀었죠. 유데일리 기사를 보시면은 요즘 요 셀피 글로벌에 대해서 이제 연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2화에서는 제가 이제 자문을 했었고 그다음에 3, 4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사라지고 거래 정지가 되니까 대체제로 IS 이커머스를 갖다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엮이거나 보니까 뭐 국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엮이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리튬의 한 테마로 탈 수밖에 없었고 그 테마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세력들이 다시 준비하고 있는 다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혹은 로봇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저 문견우가 선별을 한 종목들로 투자를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구글 멤버십 가입만 하셔서 한 달에 한 종목씩 이제 공유를 한번 받아보시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포트폴리오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 공매도 부분 진행을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중간에 올라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연락처 이름 이런 거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드리지도 않고요. 저 혼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업적으로 전화할 일도 전혀 없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시리즈별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엑서지와 국보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